두 번째 종목도 바로 할까요?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. 두 네. 번째 종목은 제2의 셀리버리입니다. 네, 두 번째 종목은 나이백이라는 종목인데, 나이백. 얘는 리스크 좀 안고 가는 겁니다. 꼭 참고를 잘 해주시고, 가격 전략을 이제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, 예. 가격 전략을 꼭 이제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나이백. 예. 나이백이 이제 원래 뭐 하는 회사냐면은, 세포, 뭐 예를 들어 셀리버리랑 이제 구조가 좀 비슷한데, 셀리버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TSDT라고 해가지고 세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약을 투약했을 때 이제 똑같은 약을 투약해도 이제 몸에서 이제 흡수가 되고 세포까지 전달이 돼야 그래야 효능이 더 이제 극대화가 될수 있겠죠. 전달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셀리버리랑 나이백이 비슷한 거를 하고 그리고 나이백 같은 경우에 원래는 본업이 치과용 골 이식제. 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스트라우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전 세계 1등이거든요. 걔네 향으로 치과용 골이식제 또 이제 하는 게 원래는 본업인데 사실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양립물질 전달 플랫폼으로 가는 겁니다. 셀리버리랑 비슷하게. 셀리버리는 시총 거의 뭐 지금 셀리버리 시총 얼마냐면은 예전에는 뭐 10만 원대 움직이다 지금 뭐 더블 올라와 있으니까 시총이 한 1조 7천억 정도. 나이백 오늘 많이 올라갔어도 시총이 3천억 됩니다. 그래서 큰 틀에서 플랫폼 비교해 보면은 기술력이 물론 셀리버리가 좀더 좋지만 가격 격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나이백이 지금 신고가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. 신고가 딱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넘어가려고 하죠. 여기서부터 이제 목표가 위로 열린다고 보고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참고를 잘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종가가 34,450원인데 예. 오늘 시간외에서는 별 움직임 없었어요. 근데 혹시나 오늘 셌고 이제 신고가 뚫기 직전이니까 내 시초가가 갭이 뜰까봐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하되 35,000원 미칠 경우에만 하겠습니다. 35,000원 미칠 경우에. 내일 갭이 너무 많이 뜨면 사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종가가 34,450원인데 매수가는 시초까지만 35,000원 밑에서 하는 걸로. 그 위로 이제 올라가면은 매수를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35,000원 위에서 출발하면. 그리고 목표가는 4만원. 4만원 목표가, 손절가 3만원. 그래서 나이백은 두 번째 종목으로 편입하겠습니다. 35,000원 밑에서 꼭 하세요. 35,000원 오버돼서 하면은 매수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